네.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일을 안 하는 건 아닌데, 손님이 없으면 굳이 방을 보러 다니진 않습니다. 그래서 아마 유튜브 업로드에 방 올리는 게, 만치가 뜨문뜨문 아마 올라갈 거예요. 자주는 못 올라가. 그래서 오늘은 손님이 한분 있어서 방도 보여드릴 겸 해서 괜찮은 방을 찍으러 왔습니다. 일단 오늘 문의 주신 분은 보증금 500에 월세는 45만 원까지, 그리고 관리비 따로, 그리고 주차까지 따로 생각을 하셔가지고, 현재 요 방은 500에 45만 원에 관리비 9만 원에 도시가스까지 포함이고, 도시가스까지 포함 9만 원이라 조금 도시가스비가 조금 비싼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, 대신에 다른 집은 주차비를 한 5만 원에서 비싸면 7만 원까지도 받아요. 근데 여기는 주차비가 3만 원이라서 주차가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. 근데 지금은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아주 괜찮은 집입니다. 크기는 제가 아까 미리 재봤는데 약 4.5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5평까지는 안 되고 4m 10 정도, 4m 10에 3m 75 정도 됩니다. 방 가로 세로 전체가 화장실까지 포함해서요. 그래서 한 4.5에서 5평 사이, 4.6평? 4.5평? 그 정도 돼 보입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5평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. 그래서 영상으로 보면 잘 크기에 가늠이 잘안 오시려나? 아무튼 500에 45로 아주 큰 방입니다.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화장실에 창문이 있진 않지만, 뭐 원룸에서 그런 건 흔한 거기 때문에. 그리고 여기가 층도 4층이고요. 엘리베이터 있고 채광도 괜찮습니다. 보시다시피 채광 괜찮아요. 그래서 영상으로 보면 잘그 크기 그게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제가 치수를 재는 건데, 요 에어컨에서 여기까지 제가 치수를 한번 재볼게요. 2m 72입니다. 2m 70 정도.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내가 뭐 자취를 하고 있거나 여러분의 방에 한번 크기를 재보면 될것 같아요. 영상으로 보면 감이 안 오잖아요? 2m 70이, 어느 정도인지.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서 3m 75입니다. 요 벽에서 저 벽까지가 3m 75니까, 현재 여러분들이 사시는 줄자가 있다면,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의 크기를 한번 재보면, 지금 제가 찍는 방이 결코 원룸 치고 작지 않다는 거를 알게 될 겁니다. 가격 대비 연식도 깔끔한 편이고요. 위치는 신대방역하고 구로디들락 사이, 도보 한 10분 정도 예상됩니다. 그래서 크기도 크고, 또 현재 주차 자리까지, 원룸에서 주차 자리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 주차 자리까지 있어서 괜찮습니다. 앞에는 또뻥 뚫려 있어서 채광이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.